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무슨 과를 전공하셨을까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제가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 스포츠 경영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서 이제 좀 비전이나 제 이런 목표가 좀 더 생기면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학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오래 먹고 살고 데이터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과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도 알고 있어서 이제 바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을 하면서 장단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장점이라면 요즘 가장 핫한 과다. 직업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 있는 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 적용 능력이 엄청 필요해요.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제 그쪽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닐 수는 있어도 학교 공부하는 시간 외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협업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그 자기만의 개발 시간이 많이 녹여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 쪽에 좀 취업을 하세요? 사실 취업을 하기가 되게 다양해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막말로 이제 IT 기업들에는 물론 당연하게 많이 찾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과 뭐 맥킨지라든지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런 그룹에서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쓰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도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취업 시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석사를 가시게 되면서 어떤 과를 전공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사는 경영분석,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우연찮은 길에 사업 아이템도 찾아서 한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도 너무 메리트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좀 더 배우고 싶다.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둔다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조금 더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치를 낼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사업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조금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수치적으로 보고 숫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비전공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과라고 좀 생각을 해요. 굳이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코딩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분야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사업이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조금 부족하면 따라가기가 벅찬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코딩을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한다면 이 과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논리적인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시애틀에 있는 컨설팅 펌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은 프로젝트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한국에서 하던 사업을 아직 끝을 낸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하고 있어서 지금 컨설팅 회사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을 계속 다시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베이스 컨설팅 회사를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함께 이제 힘을 좀 합쳐서 이런 회사도 창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잭쌤 선생님이랑도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할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시는 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제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너무 즐거웠는데 거기에 저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실 분들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너무 영광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